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부산에 가 있는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옷과 신발 등을 판매하다가 나중에는 만물상이 되어버린 양품점. 이때 쌓은 경험은 후에 가구점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애기 아버지는 부산의 그 큰 시숙님이 제주호라는 제주 부산간 여객선을 했기 때문에 거기 와서 근무하라고 그래서 글로 가버리니까 나 혼자 심심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양품점을 처음엔 자그만하게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잘 되니까 점포를 확장해가지고 크게 경영을 했죠. 양품점을 시작으로 가구점 운영까지 성실과 신용을 무기로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 일하다 보니 모두가 알아주는 가구점을 일구었다는 삼촌. 나는 1936년생 박병선입니다. 사진은 참으로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기억이 사진 한 장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오사카 이쿠노구에서 살았던 박병선 삼촌. 1945년 해방되던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거기 계셨던 거는 아버님이 그쪽으로 일찍 건너가셨기 때문에 이제 공장 하느라고 그 열쇠 통 제주말론 통쇠라고 그러던데 열쇠 공장 그런 걸 하셔가지고. 근데 그 시기가 막 미군 폭격도 어마어마하고 정말 네. 난리통이었을 텐데. 그때는 그 위험하니까 사남매인데 우리 형제가 삼남매를 피난 보냈어요. 어디로요? 저 이바라키갱이라고 거기서 이제 조금 학교 다니고. 그러다가 제주도로는 언제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나요? 해방되니까 아버지가 막 기뻐가지고 이제 우리는 해방되니까 고국에가 살아야 된다 하면서 군대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사카에서 어디 대마도까지 가가지고 대마도에서 그걸 탔던 것 같아요. 그럼 제주에 오셔서 처음에 도두에 계셨다가 나중에 네. 성안으로 이제 옮기셨다고요? 도두 이동 다호부락이라는 데 있었는데 그 뒤가 우리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공부시키려면 제주 북국민학교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주 시내에서 그 유명한 박종실 할아버지 제주도 제일 큰 부자였었거든요. 네네. 거기가 어머니 외삼촌이니까 거기 오니까 그 사랑채 네. 비어 있으니까 거기 와 살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오빠랑 나랑 거기 살면서 제북교에 편입했거든요. 그 말씀하신 박종실 어르신은 사실 제주도 근대를 대표할 거상으로 네, 알고 있는데 거상. 네. 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일본 사람이 하는 상점에 이제 그 급사? 급사라고 그래, 옛날. 네네. 예,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신용 있게 아주 물건도 잘 팔고 아주 그 신임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해방대에서 그분들이 가게 되니까 전부 가게를 너가 인수해라 해가지고 다 인수해. 그러니까 거상이라고만 알아지 그분이 그렇게 밑바닥부터 착실하게 예, 이제 예, 쌓아 오신 거군요. 그렇게 했대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무렵 중매로 육군 대위 출신이었던 청년을 만났던 그때를 말입니다. 21살에 똑똑하고 패기 넘쳤던 고두행 씨와 결혼한 박병선 삼촌. 결혼 후 처음 가게를 시작한 것이 바로 양품점이었습니다. 육군 대위 출신의 그 남편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예. 하신 이후에 그 양품점을 하시게 되셨다고 예.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양품점을 하시게 되셨던 거예요? 큰아버지가 이제 나이도 먹고 아들들이 하지만 아들들은 좀 어리니까 좀 회사를 맡아서 좀 운영을 잘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부산 살고 나는 애기 데리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애기는 또 우리 친정어머니가 잘 봐주시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월급도 많지 않고 하니까 양품점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박정실 할아버지가 그때 가게를 네 개를 지어가지고 비어 있었어요. 한 두 개가. 거기다 이제 양품점 제가 혼자 차렸어요. 근데 그렇게 소소하게 시작한 양품점이 요즘 말로 대박이 나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막 손님도 많고 많이 팔고 그러니까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장사가 바빠 밤 2시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와. 그때는 왜 새벽 2시까지 했냐면 운전 기사들이 밤 일 끝나고 갈 때 돼야 와서 장갑도 사고 아. 런닝 샤스도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잘 되던 양품점이 또 위기를 맞은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예. 12월 17일 날 큰 화재가 나서 밤중에 자는데 부랴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눈 떠보니까 애기 아버지가 뭐 하느냐고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는데 나는 와이셔츠를 막 박스를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숨이 중요한데 빨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다 탔어요. 한 3일 전에 대목 보려고 12월 달이 제일 대목이 1년 중 설에 와서 다 옷들 사가거든요. 그럼 물건도 많이 오셨겠다. 예, 물건도 그 36건대인가 4건대인가 하여튼 그 거래처에서 전부 수표를 써주고 물건을 막 해가지고 막 산더미 마크 막 대면놓고 대목 보려고. 근데 그게 다 타버렸잖아요. 우리 집 애기 아버지 아이고 시원해 잘 탄다. 나는 막 울어. 울으니까 아 무사구럼스가 울지 맙소. 우리 집 애기 아버지가 내가 젊잖아요. 나 젊은 게 큰 자본입니다. 울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양품점 해서 그런 위기를 맞으시고 나서 가구점을 또 차리셨다고 해. 예. 어떻게 해서 가구점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가구점을 할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칠성통을 이렇게 우연히 걷다 보니까 가게 하나에 옛날 철제 캐비넷 예. 예. 그거를 놓고 하는데 저희 1년 선배 언니가 그걸 팔더라고요. 네. 가구점 하는 것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아 나도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동문시장 2층에 그냥 서울 치과만 있고 한 2, 300평이 비어있는데 우리가 한 200평을 빌었죠. 점포세가 싸니까. 그러다가 이제 목재 가구도 이제 하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조그만하게 박종실 할아버지네 창고가 있었어요. 네. 그 창고를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창고에서 목재 가구도 좀 시작하고 책상 같은 것도 나무로 통나무로 해가지고 탄탄하게 해서 비싸도 그렇게 해서 신용을 본의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공 비결이죠 그게. 그 전까지는 제주도의 가구가 철제하고 합판 뭐 이게 예, 예. 대부분이었는데 삼촌네는 처음으로 원목으로 직접 예, 원목으로. 디자인을 예. 하신 거다. 예. 예. 그래가지고 조금 돈 보니까는 어머니네 집 옆에 빈 땅이 한 200평 있었어요. 한 100평을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했어요. 한 30명이 일을 했어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됐어요. 그리고 또 최초로 그 가구점 가지고 CF까지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예. 그때 그 동양극장이라고 그 옆에 있었는데 어느 회사에서 와가지고 그걸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고바오 가구 센터 이렇게 했던 것만 기억나지. 무슨 일을 하든 성실히 그리고 정직하게 그런 삶의 자세는 아흔이 다 되어가는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림과 서예를 벗하며 성실히 삶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문인화 화가로도 데뷔를 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추어입니다. 이게 데뷔를 정도는 아니고. 어떻게 그쪽으로 가시게 되셨습니까? 92년도에 그 지금 요리학원 원장 김지순 원장이 광주에서 유명한 선생님이 제주도 와서 제주도 사람한테 묵화를 사군자를 가르친다는데 그 곧지허게 해갔대. 아이고 난 그림을 못 그려. 나는 그건 못해. 서예는 한다음에 하지만은 그래. 아 그럼 옆에 왕 앉아 구경만 하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저 너도 배우라 하면서 막 지순이가 막 이게 난 가만히 보니까 나 할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나무를 하나 그려서 와서 오늘 와서 구경만 해도 김지순 원장이 모셔왔으니까 하나 선물로 드린다고 하면서 대나무를 하나 그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미안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잘하지 못해도 그래서 난 못한다 했는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친구들 또 와서 나랑 같이 그림 공부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전이라고 해서 아주 제주도가 떠들썩하게 했다. 70에 새 친구전이라고 그래. 사무전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그림 그려서 전시하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사실 삼촌은 그 제주 여성들 중에서도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여성으로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고생스럽게 산 것 같아요. 스스로 삼촌 삶을 돌아보시면 네. 어떻게 느끼십니까? 애들이 착하게 다 커지고 남편도 성실한 사람 만났고 만족하죠. 매 순간 성실히 그리고 묵묵히 그렇게 9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제주 최초의 가구 브랜드를 일굴 수 있었던 것도 또 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도 성실과 정직, 부지런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성실, 정직, 그리고 부지런함.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가치임을 원도심의 경제를 이끌었던 박병선 삼촌의 삶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여자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잘 하고 있는 게 제주도 여자죠. 그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었는지 몰랐습니다. 15 무렵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났는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갖고 있던 귀한 스웨터를 팔고 그 돈으로 들어간 곳이 바로 산지천에 있는 양재 학원이었습니다. 친구들 서너이 하고 같이 양재 학원에 간 댕기게 된 검진들 매달 이제 버려둔 이제 동무통 다쳤어요. 맷집 빌어내 서희가 저 자취하면 양재 학원 다녀. 난 양재 학원 다닌 게 제일 나 생전에 잘한 것 같다 마심.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던 시절 어렵게 배운 양장 기술은 자립의 기반이 됐습니다. 양장점을 시작으로 1970년대 최신 양식 레스토랑까지 운영하며 삶의 일기를 써내려온 삼촌. 저는 1937년생입니다. 문임순입니다. 얼마 만에 와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동이 쉽지 않게 되면서 산지천 나들이가 큰 일이 되어버렸다는 문임순 삼촌. 10대 후반부터 제주 시내에서 살아왔지만 삼촌의 고향은 사삼으로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어버린 제주시 서회천 마을입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 마시 삼촌? 어린 때는 일본 가서 아버지가 이 시국 전이부터 일본을 간 사셔분 한 자주 오지 못한 한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나 밑에 여동생 하나 있을 때 갔는데 가서 몇 년 지나다가 이제 공십이 터진 데는 우상 이제 막 그 여론이 그렇게 나와가니까 싸움 크게 나기 전에 고향에 들어가라고 경인 들어오는 뒤 군대안을 탔는데 그래서 이제 해방돼서 좋아졌나 했는데 삼촌 11살 때 예.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면서요? 예, 그 사슴 사건 이제 생각해보면 첫번 날인 것 닮아. 저 번해동산에 있는 뒤 봉계위 가는데 저 정신 먹은 조금 신하네. 한 시간쯤, 두 시간쯤 신하만 하나. 그 우탄지전 해내 한질이 우위로 난 뒤이신 게 글로 그냥 막 대창맨 사람들이 막 저
동들에 막 뛰어가는 거라 경우에는 조금 시나마나 하나네. 우리 서촌 외서촌 오라방이 나가 그날 소매길에 가는 줄 아니까 막 일름 불르멍 임순아 임순아 빨리 내려오라 빨리 내려오라 했지. 빨리 내려와 막 뛰멍 내려와 하나 손 이쪽 자방이 그냥 오라방이 그냥 막 자랑자랑 날 것이다 싶어요. 이디서 너 그냥 지금 죽나 죽나. 그날 어쨌든 바깥에 나와가지고 움직인 사람은 다 쏘아버려 다 죽어. 집에도 또 군인들이 또 들이닥쳤다면서요? 예, 예. 그 형님들이 나가 이제 그냥 막 지치고 그 뛰어나는 떠미 서면 몸에 그냥 잘잘잘잘 나나는데 눈 조금 있어 한 시간 좀 지나마나 하나 대문 여는 소리가 잘칵 난 게 구두 소리가 그냥 잘칵잘칵 나는 소리 하는 게 어머니 그냥 여전히 조용 탔는지 대문 완 영열 안에 총불이 탁 대네. 저 주인 양반 어디 갔냐고 말해라고. 경은아 어머니는 이 동네강 다 들어보소. 우리 남편은 일본간 산지 젊은 때부터 간 살아보니까 우리 남편은 여기 어수다 경인가라. 그 말 들었는지 또 조금 지나와 창문을 낳는 방을 그 안에 난가로 틀에 탁 올라서 문 확 열한 나 얼굴을 영 짚어보더니만은 또명 막 그냥 열이 나고 벌겋게 지난 이젠 틀림없이 아픈 아이로구나 한 걸 안 생각하라. 덮거든 가만 그냥 다컨 대슬머리 길로 떼 있으신 게 턱만 탁탁 잡아 그냥 우뚝지 둘러매야 하자는데 나가. 그러면은 뭐 마을 전체가 피해가 굉장히 많았겠다. 예, 예.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어 있을 때가. 아니, 우리 난 그 애 먹으라고 뭐 하니까 나오지 못하고 어머니가 나와 보니까 동네 댕기는 사람은 다 죽여본 거야. 나산 댕기는 사람은. 한 이틀쯤 지나는 할아버지가 불러 다 모이래 되는 모이란 할아버지가 할 말이 너네들 마음 가는 대로 가라. 이젠 이 동네 못 살아남지거다. 경인 말해내 하나 경인 경어 죽인 현지는 어머니가 외할머니 고향의 신촌이나 그 뒤를 내려가시다. 한참 뜬 뒤태리 연발해나 그냥 동네에 그냥 불이 멀고 아이고 이젠 다 해먹었죠? 어 이젠 동네 갈 수가 없음직하다. 속에 간 신촌에서의 삶은 그냥 남들처럼 평범했습니다. 뭔가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문임순 삼촌. 그때 한 결심이 바로 양재학원을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삼촌, 그때 그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큰 결심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일 중에서 왜 양재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 맞지? 그냥 기술은 큰 공부 아니어도 양재학원 다닐 수 있으니까 가면 기술 배우면은 나대로 기술 팔아먹어. 그러게 뭐 돈은 경 귀여자녀에게 쓸 수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진 회심 중에. 그러면 졸업하고는 바로 취직하신 거 맞지? 졸업하면서 동문시장 안내 포목 퍼는 투멍에 조천 여자 어른이 양재를 하면서 있을 때라 그냥 무척 떼고 간. 나 양재학원 졸업을 했는데 익숙하자면 좀 어디서 배워야 되나 여기서 나 좀 일하면 안 됐구가 경은아. 아 경어래 경은 이제 그디서 취직한 댕기언 몇 년 댕기다 이제 아 나냥으로 이제 나강 해도 되겠다 해. 경은 애기랑 애기들 선언의 깊고 경어담보라는 할 저러도 없고 경은 취업을 네 그러제 이제 일본서 오래 살아난 사람이나 일본말을 막 잘럽지다 경은아. 그 김봉학 씨 저 제주은행 은행장 일본 갔다 왔다 막 일본서 살고 여기왕 살고 경어망 갔다 왔다 할 때란 게 어떤 그 어른이 아방을 알아 하면은 무슨 일이시면 전화해 그래 김군 나오라 나가면은
정신 먹게 해. 그래, 고치강 정신 먹고. 경험할 때란 게, 그 체류은행 지하 놀 때란 게, 저, 그 지하에 뭐 해보자 할 테니, 아방신이 물은 거라. 그 뒤 이젠 레스토랑을 차려 응용한 거라, 예. 아니, 삼촌 대단한 거. 어떻게 농사 지으시던 분이 어떻게 레스토랑 할 생각을 하셨을까, 예? 그냥 아방이 그 머리가 깨우칠 것 중에. 경영엔 그디서 레스토랑을 한 뒤, 저, 소고기로 스테키도 하고, 이제 저, 무시갖고, 그 면 종류 음식을 뭡니까? 그 스파게티? 뭐, 응, 스파게티. 그것도 하고, 차도 팔고, 70년도다. 그러면 막 레스토랑이면 정식으로 막 해, 갖춰야 될 것도 되게 많잖아요. 예, 예. 뭐, 웨이터도 있어야 되고. 예, 예. 지배인도 있고, 웨이터도 있고, 주방장도 서울관 데려오고, 심부름은 아이들도 서울관 데려오고, 저는 소문이 참 자자해지게. 돌이켜보면 참으로 빠른 세월입니다. 고향 마을이 불탔던 것도, 또 양재학원을 다닌 것도, 양식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것도 다 엊그제의 일만 같습니다. 이제 나이 88. 삼촌에게 남은 아쉬움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삼촌 살아오시면서 제일 후회되고 아쉬운 일은 어떤 것과? 후회된 건 아들 삼형제라 딴 둘째는 보내버려서 다 앞에 한 20년간 뒷바라지 해도 못 살려. 결국은 16세 병난 뒤 33살 되는 갑옷디다게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겁니다. 우리 손녀가 오늘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오늘 우리도 삼촌 만나게 된 건데 손녀한테 살아오시면서 해주고 싶은 말. 아니 앞으로 그냥 건강하고 자기 일 잘 건설형 다니고 주위 사람들 신디 미움받지 않여 인정받는 사람 되라고 하고 싶습니다. 손자 때문에, 손녀 때문에 이 역할도 나와 말도 해지고 참 죽어도 한이 어식구다. 예, 속 얘기를 다 해자. 꿈이라는 건 생각해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 체념하지 않고 양재학원을 다니며 자립의 기반을 마련했던 문임순 삼촌.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도전 정신으로 삶을 변화시킨 제주의 여성입니다. 제주도 여자들은 다 여망지고 부지런하고 상당히 정말로 딴 세계 여자들보다 더 희생 정신이 많고 그런 생활들을 했습니다.